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당할까 생각 마시고 이번 리포트 한번 살펴보시죠. 가짜 청첩장이나 택배 문자로 악성 앱을 받는 링크를 보내는가 하면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서 대출을 갈아타도록 유인하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결혼 소식을 알리는 청첩장 문자와 택배사 이름으로 온 문자입니다. 자세히 보면 URL 주소가 있는데 클릭하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폰 속 모든 정보와 통제권이 범죄 조직에 넘어갑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정부 지원 상품이라며 대출 갈아타기를 제안하거나 정부 지원 상품으로 지원자 연락을 좀 드린 거고 현재 이용 중이신 고금리권 어디 이용 중이시죠? 은행 직원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지난해 보니까 없으시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지점이 크다 보니까 일반 부서에서는 저희 대출팀 직원을 모를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금융 상품을 홍보하며 가짜 은행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은행 상담원인 척 정보를 요구하는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다양해지는 범죄에 금융권은 신종 수법을 모아 전 금융권에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시간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전 금융권이 신종 사기에 합심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 출금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본인 계좌를 한 번에 정지시키는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밀번호나 본인 인증을 요청할 경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업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